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레드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베이스는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쿠션을 사용했어요.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딱 맞는 촉촉 타입인데, 촉촉 대비 커버력도 좋은 편이에요. 얇게 여러 번 목까지 발라줄게요. 파우더를 사용해서 모공과 요철을 잡아줄게요. 손에 덜어 양 조절을 해주고 톡톡 가볍게 올려줬어요. 고운 입자 덕분에 피부 표현이 텁텁함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촉촉한 입술을 위해 립밤을 미리 발라줄게요. 끈적임 없이 촉촉한 편이에요. 쉐이딩으로 이목구비를 살려볼게요. 전체적으로 붉은기 없는 브라운이라 저는 더 좋더라고요. 눈두덩이, 콧대, 음영이 필요한 부분에 발라줄게요. 바르다가 진해지면 손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편하게 발라주세요. 오늘 눈화장은 세포라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핑크톤이 살짝 섞인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선택했고요. 눈두덩이, 언더까지 넓게 펴발라줄게요. 두 번째 컬러는 쨍한 감색 톤이에요. 가루날림은 살짝 있지만 발색력이 좋아서 보이는 컬러 그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 뒤쪽에서 앞쪽으로 풀어주면서 발라줄게요. 붓펜 라이너로 눈을 또렷하게 해줄게요. 저는 부드러운 붓펜 라이너를 선호하는데요. 붓이 부드러운 제품은 손쉽게 그리기 좋고 꼬리 라인도 정교하게 잘 그려져요. 이제 진한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음영 넣을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부드럽고 탄력 있어서 좁은 영역에 깊이를 주기 딱 좋아요. 눈꼬리 라인과 언더 뒤쪽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처음 사용한 브러쉬로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 경계가 흐려져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될 거예요. 제 짝꿍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최대한 바짝 올려줄게요. 뷰러를 잘해줘야 마스카라를 할때 속눈썹이 예쁘게 올라가져요. 뒤집어서 언더도 같이 집어줬어요. 오늘은 선명한 눈매를 위해 부드러운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 눈을 강조했어요. 제가 즐겨 쓰는 마스카라인데요. 무게감이 없이 가벼워서 속눈썹이 한올한올잘 올라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바짝 컬링 고정을 위해 불고데를 해줄게요. 이 과정을 해주면 컬링이 오래 가고 중간중간 뭉친 마스카라를 녹여줘 깔끔하게 정리돼 보여요. 이 팔레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쉬머한 바닐라 컬러인데 눈두덩이나 눈 앞머리에 발라주면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딱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오늘은 헤어 컬러에 맞춰 붉은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모양에 맞춰 산을 살려 그려준 뒤눈 앞머리 부분을 세워서 그리면 한올한올 섬세하게 잘 그려져요. 붉은기가 살짝 도는 브라운 컬러로 눈썹 컬러를 덮어줄게요. 뭉친 부분은 브러쉬를 사용해 빗어주면 자연스러워져요. 촉촉한 크림 블러셔이고요. 탁하지 않은 레드라 더 쨍한 컬러예요. 퍼프에 균일하게 묻혀 조금씩 여러 번 발라줄게요. 뭉친 부분은 베이스 쿠션에 남은 잔량으로 덮어서 경계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오늘 사용할 립,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슬림해서 특히 입술 산 모양 따라 발라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는 레드에 오렌지를 한 방울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웜톤, 쿨톤 관계없이 어울릴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